Look at the question mark at number 421. Over the last months. 자, months, 달에 S가 있죠. 그러면 TH 발음을 하지 말고 S만 살려서 months 하세요. 따라합시다. Months. Over는 for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가 아니고 동안. Over the last months 하면 지난 몇 달 동안 Over the last months The conflict between two companies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이죠. 그 갈등은 To protect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그들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이 Blank postpone 연기시켰죠. Postpone은 delay Put off 뭐를 delay 시켰냐면 늦췄냐면 The innovation of their existing product 그들 기존 제품의 혁신을 늦췄죠. 그것은 for the international market 국제시장용인데 자 봅시다. 주어가 conflict죠. 뭐 뒤에 뭐가 있지만 갈등이 늦춘 게 혁신이죠. 갈등이 postpone 시킨 게 innovation이죠. 그러면 타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postponed 앞에 blank가 있죠. 자 전에 말씀드린 거 I love 했을 때 love가 현재 완료로 쓰여도 타동사는 타동사죠. 타동사는 진행이 돼도 타동사 현재 완료가 돼도 타동사 무조건 타동사 뒤에 명사만 와야 돼요. 목적어가 되는 명사만 전치사 명사 오지 않습니다. I use a pencil 합시다. 연필을 씁니다. I am using a pencil.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I have used a pencil. 연필을 하나 써왔죠. Have used 하나, am using 하나, 그냥 use 하나. 뒤에는 무조건 명사인 a pencil만 있죠. 그 pencil 앞에 전치사 없죠. 계속 강조하는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conflict가 단수니까 has가 돼서 has postponed 완료형이 돼야 되겠죠.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왜 못할까요? 영어를 왜 못할까요?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요. 한 서른 문제 주면 한 다섯 개 꼭 틀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왜 틀리는지 보면 틀려놓고는 다 아는데 틀렸어요. 왜 틀리냐면 잡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컷 문제 풀다가 그 학생이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선생님 왜 살아요? 뭐이? 공부 왜 해요? 물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해서 짐 캐리의 그 백조의 호수 발레복 입고 춤추다가 갑자기 쿵우 위위 호이호이 하는 거 있죠. 그거 보여줬는데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잡생각을 많이 하면 좀 웃기기라도 해서 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머릿속을 비우고 무념무상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답입니다. 단순하게만 살아도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을 너무 귀찮게 만들어요. 생각 많이 하게. 가만히 있어도 복잡한 머리를 왜 일부러 복잡하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죠? 단순해집시다. Okay, thanks for your time and see you later.